대학생들의 여름방학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일손이 적은 농가는 대학생들이 반갑기만 한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키우는 대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농활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의 한 농장. 푹푹 찌는 날씨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일하는 이들. 사과밭 일에 나선 대학생들입니다. 나뭇가지의 클립을 제거하기 위해 바쁜 손길. 사과밭이 끝이 아닙니다. 건너편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옥수수 대를 정리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농가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할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리더스의 여름방학 맞이 농활 현장. 꿈날개 클럽 리더스는 꿈이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은 일상의 먹거리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된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되게 감사한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우리 직접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작업하는 학생들 덕에 농가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죠. 농가에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농가에서 일을 함으로써 경험을 하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이 땡볕에 일하는 것보다 사실 그늘에서 일하는 게더 쉽지 않나 하면서 애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은 농활 외에도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30여 명의 중학생을 만나 선배로서 멘토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에 일손을 더하는 봉사활동. 대학생들에게는 경험의 밭을 일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